이제 드디어 세상밖에 공개를 할 수 있는 진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성 앰플이에요. 비슷한 스펙이 국내에 없어요. 제형감 미쳤습니다. 진짜 제가 자신있게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으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써보고 나서는 그 연예인 광채처럼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그 느낌? 레티날이랑 같이 써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다음날 피부를 보면 얼굴이 너무나도 좋아져 있어요.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영상이 아니에요. 제가 딱 1년 전쯤에 이름 걸고 추천할 수 있는 아랑템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정말 애정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이름 걸고 추천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제가 정말 많은 제품을 쓰다 보니까 거의 매달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제품 정말 좋아요 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제 이름으로 보증을 쓸 수 있는 제품을 드디어 또 찾아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앞서 살짝 스포를 했었던 제품도 등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올 봄부터 진짜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쓸 수 있는 피부 좋아지는 기능성 제품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안에 스포까지도 살짝 넣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은은하게 스포는 해왔지만 이 성분과 이 배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비밀에 가깝게 저희가 개발을 했었어요. 이제 드디어 세상밖에 공개를 할 수 있는 마일드랩 뉴 OGF 리프티날 턴오버 앰플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해보면 레티날로 각질 세포 주기를 정상화시켜주면서 OGF를 처방해서 세포 성장 인자를 촉진시켜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앰플을 바르면 모공 탄력에도 효과가 좋으면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피부를 턴오버 시켜서 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진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성 앰플이에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진짜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스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연구 자료 중에서 레티날이랑 EGF의 궁합이 좋다. 훨씬 더 시너지가 좋아서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쓰였다라는 발견을 했어요. 아 그럼 이거를 화장품으로 만들면 피부가 너무나도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안서를 들고 고민을 하던 때에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어준 마일드랩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이제 곧 한 다음 달쯤에 세상 밖에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서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소중하고 진짜 좋고 제가 방판 뛰고 싶을 정도라서 외출하거나 여행할 때 들고 나가서 영업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뭐야? 아까 토너 같은 앰플을 했잖아. 맞아, 토너야 그냥. 이거 진짜 묽은데? 아니 우선 이런 제형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될 수가 없지. 야 너무 좋은데? 이게 앰플이야. 토너 같아 그지? 대박. 약간 크림 토너가 근데 앰플인데 어떻게 이렇게 묽지? 근데 되게 가볍다. 아니 원래 엄청 무거워. 다른 거 그러니까. 써보면 자 나는 얼굴에 트러블 올라와 있어 항상. 아 그래? 대박이다. 아니 그리고 흡수가 되게 잘 되네. 금방 날아가. 아 귀여워. 근데 진짜 가볍고 흡수 빠르고 근데 좋다. 이거 신기하다. 몰랑이 분들 비슷한 제품이요. 비슷한 스펙이 국내에 없어요. 진짜 자신있게 진짜 고스펙입니다. 어떠한 스펙 어떤 제품을 갖다 놔도 저는 진짜 이름 걸고 자신있게 영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레티놀, 레티날은요 비타민 A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비타민 A는 피부의 세포 턴오버 주기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레티닐 에스테르, 레티놀, 레티날, 레티네 에시드로 변환되어서 피부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티놀은 두 번 변화해서 피부에 작용을 하고 레티날은 한 번 변화해서 피부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훨씬 덜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티놀이랑 레티날을 비교를 해봤을 때 레티날이 훨씬 더 우수하고 자극도 적기 때문에 레티날을 선택을 했고요. 레티날이랑 레티노이 에시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레티날은 레티노이 에시드랑 효과는 비슷하지만 자극이 훨씬 더 적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레티날이 너무나도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는 레티날을 선택을 했고요. 비타민 A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HPR이라는 성분을 같이 배합을 했어요. 이 HPR이라는 성분은 레티날의 불안정한 거를 수용성으로 좀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요. HPR 성분이 붙었을 때는 레티노익 에시드로 변환되지 않고서도 레티노익 에시드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분들 진짜 어렵죠. 화학과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피카츄가 라이츄로 진화를 해야지만 라이츄의 파워가 더 세잖아요. 근데 피카츄가 HPR이라는 성분을 만나면요. 라이츄로 진화하지 않아도 라이츄만큼의 파워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HPR이라는 무적의 성분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요분들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라이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면 레티나를 이렇게 안정화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리들샷이랑 꿀조합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OGF도 같이 처방을 했거든요. 이 OGF는 AGF, IGF, FGF, KGF, TGF 총 5개의 약간 5총사를 넣어가지고 무적의 배합으로 만들어냈어요. EGF, KGF, IGF, TGF, 뭐 FGF 이런 거 얘기하면요 몰랑이 분들이나 주변에서 그게 다 뭐야? 라고 되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GF는 말 그대로 세포 성장 인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EGF 단독 함량이 높은 게 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EGF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사실 1ppm 이상인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카상토법상 우리나라에서는 10ppm 이상 처방 되는 거는 물리적 불가능 안쪽 리프티나에 들어가는 5G처럼 서로 시너지를 내는 구조에서는 훨씬 적은 함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EGF, FGF, IGF를 컴플렉스 형태로 같이 배합한 게 EGF 단독 함량이 높은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고 해요. 아하, 이해가 되시죠? 자세히 알아보니까 EGF만 쓰면 표피에만 작용을 하는데 컴플렉스 형태로 이제 개발을 했을 때는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더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의 성분을 제외하고서도 나이아신아마이드, 펩타이드, 카데노신 등등 다양하게 또 배합을 했고요. 인체 적용 시험으로도 저자극 테스트, 민감성 패널 테스트에서도 저자극 판정을 받았고요. 진짜 기능성은 꾸덕하고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었던 몰랑이 분들 진짜 싹 다 일로 들어와도 돼요. 몰랑이 분들이 어떤 걸 상상하던 간에 그 이상으로 저는요 만족시켜줄 수 있어요. 제형감에서는요 진짜 호불호 안 타고 제형감 하나만 봐도 진짜 기절이거든요. 제가 브랜드한테 주문을 넣을 때 그렇게 넣었어요. 앰플이라고는 하지만 첫 터치감은요 토너처럼 진짜 묽었으면 좋겠고요. 마무리감은 수분 앰플을 바르듯이 그냥 수분 감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기능성의 역할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었거든요. 브랜드에서 되게 약간 이상형 찾기처럼 아니 무슨 이상형으로 지금 차은우를 내달라고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살짝 하시기는 했었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 차은우를 만난 것 같아요. 사용을 해봤을 때 첫 터치감은요 진짜 토너처럼 묽은 제형이 느껴지는데 모공에 뭔가 끼는 것 같거나 기름지거나 유분감이 도는 것 진짜 0.00001%까지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제형감 하나만 보고서라도 기능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제형감 미쳤습니다. 진짜 제가 자신있게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저는 기능성 제품들을 썼을 때 왜 레티나를 항상 마지막에 스팟 제품으로 쓰지? 앰플이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게끔 더 묽은 제형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 라고 항상 퀘션 마크가 있었는데 저의 그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해준 제가 진짜 효과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저의 이상형을 만든 느낌이고요. 여러분 저만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앰플이랑 크림 둘 다 아마 곧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름을 또 걸 수 있는 저만의 또 아이템을 발견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유튜버 다섯 명이서 만나면요 8할이 화장품 얘기고요 2할이 시술 얘기거든요. 화장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뭐 좀 괜찮은 제품 없냐 내가 좀 크림을 찾고 있다 라고 하니까 유튜버 두 명인 친구들이 얘를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데? 라고 했는데 영업하는 친구들이 눈알이 막 커지면서 자기가 스킨 부스터 이런 시술을 안 받아봤는데 이 제품을 쓰면 왠지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으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흥분을 하면서 영업을 하길래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이 있어요. 바로 코이의 플로우 리프팅 랩핑 크림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비싸가지고 제가 구매를 하기 전까지도 망설임이 많았었거든요. 아니 사실 이렇게 비싼 크림을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써보고 나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편견이 약간 깨졌어요. 진짜 좋아요. 진짜 숨은 꿀템 중에 진짜 숨어 있었던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단지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랩핑 크림 조금 선호하진 않는데 써보면 수분감이 느껴지고 알갱이가 있는데 이 알갱이가 녹일 필요 없이 피부에 닿으면요 그냥 사르르르 하고 녹거든요. 녹아서 얼굴을 만져보면 얼굴이 진짜 랩핑된 것처럼 수분 광채가 돌아요. 수분 랩을 한번 씌운 듯한 느낌이거든요. 마무리감이 너무 좋아요. 뭔가 그 모공을 한겹 메꿔주는 수분막이 생긴 느낌인데 그 연예인 광채처럼 피부를 봤을 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그 느낌? 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고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사용을 해봤을 때 내 얼굴인데
뭔가 예뻐. 피부결이나 피부의 그 광채감이 너무 예뻐. 진짜 기대를 안 하고 써봤는데 제가 쓰자마자 느낌이 딱 와가지고 어? 얘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건성이거나 뭔가 피부가 투석하고 각질이 올라오신 분들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저 진짜 오랜만에 다시 소개한 아이템인데 여러분 제가 이름 걸고 추천했었던 아이템에서도 등장을 했었던 코스알엑스 더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이에요.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잘 쓰고 있어요. 작년에도 영업을 많이 했었고 중간중간 영업을 진짜 오랫동안 해왔었던 제품인데요. 펩타이드 성분은요 크림이나 스팟 제품으로 사용을 했을 때보다 세럼이나 토너처럼 묽은 제형이었을 때 더 흡수가 잘 되고 더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해요. 스킨케어 0단계에서 쓰는 제품으로는 코스알엑스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 사용을 하면요 모공, 피부결, 탄력의 효과가 있으면서 뒤에 레티날이랑 궁합도 좋기 때문에 레티날이랑 같이 써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써주는 방법이 코스알엑스 스킨 부스터 세럼을 써주고 그 다음에 리프티나 턴오버 앰플을 써주고 그리고 이 크림도 있거든요. 크림까지 같이 써주면 수분 보습이 쫙 하고 만들어진 느낌에 제가 그 뒤에다가 랩핑 크림을 살짝 얹어가지고 막을 씌워줘요. 이렇게 해주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다음날 피부를 보면 얼굴이 너무나도 좋아져 있어.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루틴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펩타이드랑 레티날의 꿀 조합으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이름 걸고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 스킨케어 꿀 조합템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제가 마일드랩의 리프티나 제품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길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또 스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